음악이 임산부와 태아에게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식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생산성이 좋아지고 병해충도 줄어드는 친환경 농법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랑아리가 가득한 저장고에 음악이 흐릅니다. 음악은 클래식이나 국악, 가요 등 다양하고 하루 24시간 내내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 저장고는 술을 제조하는 과정 중에 발효하는 곳인데 음악을 틀어주면 무엇보다 발효가 잘돼 술맛이 좋아집니다. 음악 진동이 항아리에 스며들면서 효모균의 활동을 촉진해주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틀어주면서 미세한 항아리의 기공을 통해서 음파가 전달되면서 술 맛도 부드러워지고 향도 더욱더 사용했던 원료의 향이나 맛들이 더욱더 배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딸기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에도 음악이 흐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중 아침에 두세 시간씩 음악을 틀어주는데 딸기가 고르게 잘 열리고 병충해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딸기 열매가 일정하고 상품성이 있이 고로 큰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린 음악은 농사 짓는 데나 사람 사는 데나 꼭 필요한 것이고. 농촌진흥청 연구진이 작물의 음악을 하루 2시간씩 열흘간 들려주었더니 성장이 44% 더 좋아졌고 진딧물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수확한 토마토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거나 젖소의 우유 생산량을 늘리는데도 음악이 도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물의 생산성 증대가 가능하고 품질의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파에 대한 연구를 향후 좀더 면밀하게 해서 농업 전반에 확대하기에 가치가 있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편하고 맑게 해주는 음악이 농가 소득 증대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